안녕하세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디자인예술계열 김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무료 3D 툴인 블렌더를 이용해서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1강은 캐릭터 모델링하는 방법을, 2강은 캐릭터에 뼈를 심어서 리깅하는 방법을, 3강은 리깅을 토대로 캐릭터에 애니메이션을 넣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강은 주위 사물을 캐릭터와 어우러지게 만들겠습니다. 블렌더 툴은 블렌더 공식 사이트로 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다운받으시면 이런 기본 설정이 뜨실 텐데요. 한국어 버전이 있긴 하지만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의 강의가 훨씬 많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유튜브에도 해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영어로 적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머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넥스트 누르신 다음 새 파일에 제너럴 누르시면 됩니다. 마우스의 휠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시점을 바꿀 수 있고 웹페이지 위아래로 올리듯이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블렌더는 처음 다루시는 분들에겐 익숙치 않아서 어려울 수가 있어서요. 오른쪽 하단에 단축키가 표시되도록 설정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축키 G를 누르시면 오른쪽 마우스로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S를 누르시면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바에 있는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가시면 오브젝트의 점, 선, 면을 원하는 대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탭을 누르시면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Shift A로 굴을 꺼낼게요. 왼쪽 하단바에서 설정이 뜨는데 여기서 원하는 설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굴을 반으로 자르기 위해서 선으로 잡을게요. 오브젝트를 딱 정면이나 위에서 보고 싶으시면 넘버패드 1, 3, 7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면인 상태에서 가운데 선을 하나 잡고 Alt-Shift로 그 옆선을 잡으면 같은 줄에 있는 모든 선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로 엣지 스플릿 해주고 구의 윗부분 한 면을 잡고 L 누르시면 잘린 구만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구를 볼살처럼 키울 거라서 크기를 키우고 납작하게 만들어줄게요. 윗구도 아랫구에 맞춰서 살짝 키우겠습니다. 다시 Alt-Shift로 선을 잡고 단축키 2를 눌러주면 새로운 면을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S로 사이즈 줄여서 볼살같이 만들어줄게요. 윗구랑 아랫구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브릿지 엣지 루프를 해줄게요. 단축키 Ctrl-R로 연결된 부분에 선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선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모델링이 너무 분할이 잘 안되고 한 면일 경우에 나중에 애니메이트를 넣어도 부자연스럽게 휘어지는 등 한 덩어리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정밀한 작업을 위해 선을 미리 만들어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서 살짝 납작하게 만들어줄게요. 스패너 모양으로 들어가셔서 서브 디비전을 줍니다.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엔 많이 줘도 3까지만 주고 보통 1에서 2까지만 주셔도 돼요. 너무 많이 주면 용량이 너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잡고 오른쪽 마우스 스무스 주시면 부드럽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귀를 만들 건데 똑같이 굴을 불러올게요. 얼굴이랑 똑같이 반으로 가르겠습니다. 얼굴이랑 달리 귀는 방구만 쓸 거기 때문에 나머지 구는 잡고 델레트 해줄게요. 다시 스패너 가서 솔리디파이로 두께를 주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얼굴에 넣었던 서브 디비전도 넣어줄게요. 또 오른쪽 마우스로 스무스 줬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옮긴 다음 미러 기능을 사용할게요. 미러 오브젝트를 얼굴로 설정하면 귀를 얼굴을 기준으로 좌우반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원하는 얼굴로 계속 조절해주시고요. 이제 눈, 코를 만들어 볼게요. 똑바로 보는 옆면 시각에서 R 누르시면 로테이션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서 90 누르시면 딱 90도로 돌아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네모를 얼굴에 붙이기 전에 얼굴 수정을 약간 할 건데 저 위에 동그라미 여러 개 있는 부분을 활성화하고 S로 사이즈 줄일 때 마우스 휠을 드래그하시면 검은색 선의 원이 나와요. 그 공간만큼 포함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붙여볼게요. 스패너에서 쉬링크랩 타겟을 얼굴로 잡고 솔리디파이로 두께를 줄게요. 이러고 서브 디비전을 주면 네모를 동그란 원으로 면분할 해줍니다. 귀처럼 미러 해줄게요. 코도 눈이랑 똑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똑같이 사이즈 줄이고 원하는 위치에 놓고 눈에 넣었던 설정들을 넣어줄게요. 코를 시링크랩으로 얼굴에 딱 붙였기 때문에 볼록한 볼에 맞춰서 휘어져요.
얼굴을 약간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꼭 숨어서 주셔야지 부드러운 모델링이 됩니다. 호랑이니까 살짝 무늬를 줄 건데요. 얼굴에 눈, 코 붙인 방법대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얼굴이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옆면 무늬도 만들어줄 건데 윗무늬처럼 붙일 사각형을 불러올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오른쪽 마우스 서브 디바이드 주면 아까 저희가 컨트롤 R로 선을 만들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비율로 쉽게 면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동그라미 여러 개인 기능을 켜서 원안의 구역만큼 사이즈 키운 거 기억하시나요? 사이즈 말고도 뒤로 움직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면들만 잡아서 델레트 해줄게요. 사이즈 조절하고 똑같이 얼굴에 붙이겠습니다. 무늬도 양쪽이 똑같아야 하니까 귀랑 눈처럼 미러를 줄게요. 이제 얼굴은 완성했습니다. 얼굴을 움직일 때 눈, 코, 입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만든 오브젝트들을 다 드래그해서 잡고 컨트롤 P, 오브젝트 킵 트랜스폼을 눌러줄게요. 또 중점이 외딴 곳에 가있지 않고 오브젝트에 있도록 오른쪽 마우스 셋 오리진의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를 눌러줍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레이어 창에서 이름도 다 바꿔줄게요. 이제 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얼굴에 썼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훨씬 쉽습니다. 똑같이 굴을 가르고 분할할게요. 분할할 때 저희가 아까 쓴 동그라미 여러 개 있는 기능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끄고 옮겨줄게요. 윗구와 아랫구를 연결해주고 면 분할을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몸통 완성이에요. 똑같이 서브 디비전 스무스를 줬습니다. 이제 팔다리를 만들어줄 건데요. 팔다리도 똑같이 굴을 분리해서 연결해준 뒤 중점이 될 몸통을 타겟으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팔다리가 너무 짧아도 나중에 움직임 줄 때 잘 안 휘어져요. 그래서 살짝 길게 만들어줄게요. 똑같이 다 부드러워지도록 스무스 주고 계속 수정해줄게요. 얼굴 무늬처럼 몸에도 무늬를 만들어줄게요. 이제 배를 만들어줄 건데요. 눈, 코로 붙였던 방법처럼 똑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큰 사각형으로만 붙이면 원이 되긴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덩어리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서 서브 디바이드로 면의 분할을 하고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릭터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이제 색깔을 넣어줄 건데 오른쪽 상단바에 네 가지 모드가 있어요. 와이어 프레임, 솔리드, 메터리얼 오브젝트, 렌더 상태를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색깔만 간단하게 보는 경우는 메터리얼 오브젝트 모드를 켜고 색을 넣어줄게요. 스패너가 있던 목록에서 맨 밑 빨간 원, 메터리얼 오브젝트에서 뉴 눌러줄게요. 여기선 말 그대로 오브젝트의 질감을 주는 곳으로 색이나 반사율 등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간단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색상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캐릭터 보다 보니까 눈썹도 만들고 싶어서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레이어 정리를 해주고 저희가 스패너에서 준 기능들을 다 어플라이, 적용을 시켜줘야 용량도 단축하고 기능끼리 서로 안 꼬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어플라이 한 뒤로는 기능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니까 꼭 모델링을 다 하시고 나서 어플라이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시키실 때 꼭 기능 넣은 순서대로 적용해주세요. 순서 거꾸로 적용하면 기능끼리 순서가 뒤바뀌어서 모델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눈, 코, 입, 무늬 등 각각 해당하는 부위끼리 다 합쳐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누르시면 레이어끼리 합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릭터 모델링이 완전히 끝났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강의인 리깅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예술계열 김나현이었습니다.